오늘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개는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을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을만한 분인 걸 아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고 또 그 성품이 신실하신 분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보통 믿음과 행위를 동반시키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한번 빠지면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갔는데 혹시 예수님 그날 오셨으면 내가 못 만나면 어떡하나. 또 십일조 헌금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 걸 내가 못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로. 천주교가 바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을 행위의인론이라고 불러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은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것 때문에 귀신 그 들린 여자를 데리고 점치던 그 주인이 바울사도를 고발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하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며 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 상관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웬만하면 참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게 다 풀렸습니다. 깊은 밤 깊이 잠에 들어있던 간수가 지진이 나는 바람에 놀라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걸 바울이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진짜 문도 열려 있고 수갑도 착고도 다 풀려 있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인 걸 알았지만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이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3절에 가보면 10절에 가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What shall I do?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강 묻는 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헌금을 하라든지 뭐 봉사를 하라든지 뭐 등등 뭘 해야 구원받는 거로 알지만 바울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이거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죄값, 즉 사망을 당하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때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치면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세 경우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삼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렇게 세 경우의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삼중직 이 세 가지를 다 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남에서부터 왕이십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죄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생활하시는 동안에도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나사렛 선지자라고 불리었습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아니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왕이며 선지자며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안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구나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을 반석 삼아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전체 인류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며 죄값, 죽음을 당하셨기에 누구든지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고 또 열매 맺는 곡식 다 먹으라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쉽게 말하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보다 훨씬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걸 만들어주시고 먹으면 불순종,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것만은 먹지 마라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는 거짓말합니다.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건 물론이고 내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그러니 내가 먹기만 하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평소엔 몰랐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그랬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나무숲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셔서 내가 어찌하여 숨어있느냐 대답을 못해요.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내가 벗었다는 걸 가르쳐 주었냐 대답을 못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지? 예, 예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핑계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살라고 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죄는 핑계됨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꾀임에 따라 살았습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며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사하신 속죄 피인 걸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값없이 공로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게 깨달아져요. 그때까지는 벗은 게 수치인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보니까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햇빛이 나고 시간이 흐르면 말라 찢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말 그대로 개혁입니다. 혁, 가죽으로 개, 바꿨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 가죽옷, 어느 동물의 가죽입니다. 성경에 무슨 동물의 가죽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것을 내다본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 속죄의 양으로, 흠 없는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를 다시 논해서
심판하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인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앞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죄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해 주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정죄되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가, 과연 땅에 오셨던 분이냐 하는 것도 따지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4년을 사셨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걸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그걸 넘어서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통을 당해 죽임을 당하신 나의 속죄죄물,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죄물, 희생죄물인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더 입혀짐으로 하나님 보실 때 칭의 의롭다, 내 행위는 여전히 부끄러운 거 많지만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 죄를 사했다, 이제 너는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종의 반대입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종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돈도 내게 아니에요. 재건도 내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상 주님이 지시하시는 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못된 생각, 또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또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끝까지 따라 나가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주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